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충북 영산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을 여행하시고 느낀 점이라든가 맛집 같은 것을 영상으로 제작하셔서 응모하시면 됩니다. 저는 단양곤을 여행하고 만든 영상을 갖고 응모를 합니다. 꼭 가보고 싶은 곳이라는 단양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명관이가 단양곤 안내도를 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역사와 문화의 고장인 단양은 관광특구로 되어 있습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국화가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노란색 국화와 빨간색 국화가 잘 어울립니다.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국화를 꽃 화환으로 만들었습니다. 강물과 하늘과 꽃이 혼연일체로 하나의 그림이 되었습니다. 분홍색과 노란색과 빨간색의 국화들이 서로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강을 건너는 철교가 아련한 추억을 불러일으킵니다. 새로 생긴 잔도의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강가를 끼고 탐방로가 이어져서 굉장히 편리한 관광이 될 수 있습니다. 코스모스 길에도 섰습니다. 코스모스가 끝도 없이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코스모스에서 나오는 향기로 가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코스모스가 하늘 향해 보고 있습니다. 나루카페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여행지에서 만나는 커피 한 잔은 굉장한 힐링을 줍니다. 나루카페 주인께서는 단양 토박이이신데 기타를 하는 모임을 주도하신다고 합니다. 기타를 배우면서 같이 봉사활동도 하시고 주민들의 친목 도모도 하십니다. 벽에서는 단양의 작가님들이 전시를 하는 전시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멋진 카페였습니다. 공연을 하시던 영상을 틀어주셔서 즐겁게 감상을 했습니다. 주인님께서 만드신 부엉이 인형도 참 귀엽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동호회 분들도 만났습니다. 단양의 패러글라이딩 체험은 전국에서 손꼽힐 만한 좋은 체험입니다. 강가를 낀 절벽이 멋있는 단양입니다. 유람선이 흰 포마를 그리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강가에 비친 유람선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풍차가 멋있는 이국적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단양시장으로 갑니다. 단양시장은 마늘이 유명하여 어느 음식이나 마늘이 들어갑니다. 방문자 체크를 위하여 손소독도 하고 명부 작성도 했습니다. 마늘이 주렁주렁 잘 걸려 있습니다. 단양 마늘을 모든 빵에 넣은 빵들이 먹음직스럽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딸기와 초코 아이스크림도 참 맛있어 보입니다. 단양군 모봉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제육덮밥과 잡채덮밥을 먹었습니다. 반찬도 맛깔스럽고 깔끔했으며 주인분이 참 친절했습니다. 쏘가리 거리에 쏘가리 전경을 보여드립니다. 단양의 쏘가리가 참 유명합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여기서 많은 문화 공연들이 열렸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음악회를 보고 싶습니다. 명관이가 단양에서 많은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황자은산에 가서 대흥사를 관람했습니다. 탑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나라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대흥 보전에도 구경을 했습니다. 명관이의 예술적 성취와 감수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황정산의 단풍은 과히 가관이었습니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단풍을 보여주는 산입니다. 황정산 자연휴양림에서 묵으며 마음의 묵은 때를 내려놓았습니다. 황정산 자연휴양림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숲속의 집에서 머물며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관광지로서 각광받는 자연휴양림을 잘 다녀왔습니다. 낙엽을 느끼며 감수성을 배양했습니다.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면서 새소리와 물소리를 느꼈습니다. 황정산의 단풍이 만연합니다. 가을의 정취에 흠뻑 취했습니다. 노란색, 빨간색, 많은 색들이 어우러져서 단풍의 향연이 되었습니다. 단양군 로컬 푸드점에도 방문했습니다. 산삼, 단양마늘, 중령사과, 고추, 약초 등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충북을 여행하시고 같이 영상을 제작해 보십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